M, M 때문에 울고 웃는 OLED 소재 기업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보로입니다. 삼성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S1부터 최근 발매된 노트10까지 많은 모델들이 출시되었고 모델들이 바뀔 때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갤럭시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를 맡고 있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AM, OLED를 붙여서 발음 불리는 대로 네이밍을 한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상표명입니다. 여기서 AM은 능동구동이라는 뜻을 가진 액티브 매트릭스의 약자인데 이번 편에서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아몰레드를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OLED 이야기니까 앞으로도 아몰레드라고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차례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안전한 주식투자 원리 2탄을 올렸어야 했는데 갤럭시 S11 아몰레드에 들어갈 재료군이 발표되면서 급하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영상 이후에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M9, M10 뭐야 이게?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일 것이고 사실 알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OLED 업계에서는 이 M 때문에 울고 웃고 회사의 미래가 갈리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소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이에 따라 OLED 소재의 국산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열기에 비해 OLED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술 용어 원리상의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에 비해서 깊게 알기는 또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비전공자의 시선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기억해서 꺼내보면 당연히 일반 소비자 입장이었던 제 친구들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높은 화질의 이미지와 부드러운 동영상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선명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가지질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반 산업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친구들에게 와닿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시리즈이신 분들은 아몰레드를 통해 저를 보고 계시는 걸 텐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에서 빛의 덩어리인 광자들을 뿜어내야 합니다. 빛을 내지 않는 수많은 사물들은 빛을 반사시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이 사물들의 이미지를 구현해야 하는 디스플레이는 직접 이미지 모양대로 광자를 뿜어내야 하겠죠.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입니다.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빛을 내는 유기 다이오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기가 뭔지, 다이오드는 또 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또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빛을 내는 탄소 덩어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만 하면 이해가 부쩍 쉬워지겠죠. 탄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나무를 구성하는 뼈대이기도 하고 휘발유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스틱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합성하고 변형해서 여러 형태와 특성을 지닌 재료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을 우리는 유기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우리 몸이나 나무나 플라스틱들은 빛을 내기는커녕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에 전기를 가해서 빛을 내는 것 자체를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름 회사로 유명했던 이스트만 코닥에서 연구를 하는 CW10 박사에 의해 유기물을 극도로 얇게 전극 위에 증착시키면 전기가 흐른다기보다는 통과해버린다는 느낌으로 전기적 특성을 지니게 되고 또한 재료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을 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OLED 연구에 대한 역사와 스토리는 제 채널의 재생 목록으로 관련 영상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그 후 다양한 연구적 성과들에 의해 OLED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응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핸드폰에는 최초로 손담비의 아몰레드폰에 적용되었고 스마트폰에는 갤럭시 S1에 2009년에 적용되어 올해가 스마트폰에 OLED가 적용된 지 10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의 아몰레드는 갤레기, 프루딩딩폰, 펜타일 픽셀, 극심한 번인 등 성능에 대한 혹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에는 번인을 제외하고 화질적인 면에서는 갤럭시 S3를 기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OLED는 LCD만 고집하던 애플마저도 상위 플래그십 모델에 삼성의 OLED 패널을 적용하는 등 번인을 제외하면 현재 화질 및 여러 특성을 견줄 만한 제품이 없는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삼성에서 말하는 M이란 메테리얼스의 약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이 M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유기재료의 세트를 말합니다. OLED는 한 가지 색을 구현하는데 10개 내외의 기능층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기능층들을 구성하는 유기재료들의 조합이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기재료 조합 세트는 매우 중요하고 이 다양한 재료를 모두 같은 회사에서 제조, 납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재료 회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M의 간택받기 위해서 치열한 성능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LCD와 OLED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CD는 액정 재료 한 가지만 바꾸면 특성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액정 재료 한 가지의 다양한 전기, 광학적 특성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제품으로 만들면 거의 예상했던 특성을 가진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LCD는 스포츠로 보면 개인의 실력을 다루는 개인 종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OLED는 한 개의 재료의 특성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재료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제품의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OLED는 팀 종목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일반 소비자들은 갤럭시 S1, 3, 5, 10 등 모델명으로 구분을 하지만 삼성의 아몰레드의 자체는 M 시리즈의 숫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삼성 스마트폰 라인업으로는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갤럭시 A 등이 있습니다만 각 라인업에 들어가는 아몰레드를 따로 개발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제품에는 같은 M 시리즈를 적용해서 연구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M8 유기재료 세트로 출시된 제품은 갤럭시 S8, 갤럭시 S9, 노트 8 등이 있으며 M9은 갤럭시 S10, 노트 10에 적용되었습니다. M 시리즈는 대략 1년 주기로 갱신되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M10 유기재료 세트는 갤럭시 S11과 이후에 나올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M10은 차세대 아이폰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제품에 적용되는 OLED 패널은 삼성에서 제조하긴 하지만 소자 구조, 재료 등은 애플에서 연구해서 지정한 LT, 롱타임의 약자인데요. 이 LT 시리즈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삼성은 이 구조로 생산만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이 LT 시리즈를 더 개선하기보다는 삼성의 M10 시리즈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M10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장님들의 미소가 조커 수준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적색, 녹색, 청색 세 가지 색상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색상마다 재료가 다릅니다. 세 가지 픽셀을 구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 재료의 개수는 대략 20가지 내외인데요. 그 중에 이번에 M10 재료로 언론에 대놓고 공개된 재료는 9가지로 색상과 관련된 발광층 관련 재료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재료 납품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인데요. M9 재료를 보면 한국 혹은 한국에 지분이 있는 기업이 납품하는 OLED 재료는 두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SFC는 연구진, 회사 모두 국내에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분 구조가 일본 호도가야 화학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SFC는 한국, 일본 둘 다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 제시된 표만 보더라도 OLED의 핵심 재료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재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위 표에 제시된 재료들의 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위 재료들의 국산화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전체 재료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국산화 수준이 절대 나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다시 살펴볼 만한 것이 이 미국의 UDC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광발광 도판트라는 발광 재료를 10년이 넘게 전 세계에 완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이나 전 세계 어느 OLED 기업과도 역갑질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이 UDC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므로 내년부터 발광도판트의 납품 경쟁은 엄청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광도판트는 이리듐이라는 고가의 희귀금속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리듐의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인광발광 도판트 부분을 우리나라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 재료를 포함한 전체 재료를 모두 따져보면 언론에 따라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M9의 OLED 재료의 국산화 비율은 10%에 불과했지만 M10의 국산화 비율은 50%에서 70% 수준까지 재료 국산화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M10의 재료 테스트는 일본 수출 규제 사건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OLED 재료 국산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 시기에 일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한 수준의 재료가 경쟁 중이었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채택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어차피 일본의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재료 기술 수준이 올라와야만 경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아도 긍정적인 결과 같습니다. OLED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10년, 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이제야 우리 기업들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 모두가 합심해서 OLED 생산이나 재료 연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냈으면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